김규현 오답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적혀진 것은 The police officer asked a girl.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 뭐 여기 보면 she was crying이죠. 그녀가 울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 과거니까 과거고요. 과거에 울고 있는 중이었다고 물어봤다. 이게 이렇게 어울린다 그러면 일단 여기 why 있고 when 있고 who 있고 why when 있는데 뭐 일단 답이 안 되는 것 중에 when은 언제 울고 있었는지 물어봤다. 뭐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어색하죠. 그래서 why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 울고 있었는지. The police officer asked the girl why she was crying. 왜 울고 있는지 물어봤다. 야, 왜 울고 있어? 라고 물어봤다는 게 제일 어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나한테 말해달라고 했어요. tell A,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B죠. 그래서 A에게 B를 말해달라. 나에게. 그래서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인데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일단 that 가능한데. 네가 사랑한다는 것을 말해달라. 이렇게 될수 있겠죠. 가능은 한데 선택지에 없어요. 그래서 뭐 what 같은 거 들어갈 수가 없고 무엇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뭐 안될 거고요. 뭐 who 누구를 너를 사랑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뭐 이것도 안 되겠죠. 뭐 이런 것도 다안 돼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게 이제 whether인 거죠. whether나 if인 거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말해달라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게 이게 되겠죠. 자, 35번 문제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점검한 겁니다. 간접 의문문. 오케이. 그래서 이 위에 거는 The police officer asked a girl 더하기 Why was she crying을 합친 거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Please tell me 하고 Please tell me 더하기 Do you love me 한 거죠. Do you love me?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접속사 뭐 지금 뭐 여기에 어울리니까 이런 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27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거 했네요. I realized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일단 뭐 why를 한번 넣어볼까요? Why I should take pictures of a stray cat? 길잃은 길고양이죠. 길고양이 사진을 왜 찍어야 하는지 뭐 가능하겠네요. 그쵸? 그다음에 what은 안 돼요. what에 대한 대답은 뭐 pictures of stray cat이 있기 때문에 안될 거고요. 그다음에 weather는 못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깨달았다 그랬는데 인지 아닌지 몰랐다가 올린 거죠. 이게 이 부분이 나는 뭐잘나 궁금하다라든지 난 모르겠다라든지 이런 게 오면은 weather가 가능한데 안 되고요. 안 되는 것도 지워볼까요? 그러면 that 가능하겠죠. that I realize 난 깨달았는데 that I should take picture 내가 길냥이 사진 찍어야 한다라는 사실 아 말고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겉만 드는 데서 올수 있겠죠. 그 다음에 when은 뭐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의미적으로 너무 이상해. 언제 찍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I promised you. 자, 또 몇형식이냐? 또 5형식에 A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접 목적어네요. B를 약속했다. 당신에게 I wouldn't tell the secret. 내가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 여기는 빼박 대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뭐 왜라든지 이런 거안 되죠. 그래서 겉만 드는 대시고 목적어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거. I realized I should take. I promised you I wouldn't tell the secret. 내가 너한테 약속했어. 내가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크게 틀리진 않아서 내가 마이너스 0.5 줬어요. 그래서 three things 그러니까 뭐 해녀에 대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들. 뭐첫 번째는 they are symbol of strong women 그들이 강한 여자의 상징이고요. 두 번째는 they form 저 해녀죠. 해녀가 형성한다. their own commune 아이고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복수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틀렸다고 한 거예요. communities 이거는 이거 underwater environment가 맞아요. 이거 underwater environment 해도 되고 the ocean 해도 되고 뭐 이게 underwater environment 하면은
수중 환경이고 네 오션은 해양인데 뭐 해녀가 어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뭐, without any breathing device 하기 때문에 호흡 장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underwater environment를 destroy 하지 않는 거죠. 얘는 맞는 답이었어요. 야, 이렇게만 보이면 내가 어떻게 푸냐, 이거. 이거 관련된 걸 보내줘야지. 관련된 거 하고 이거하고 같이 찍어서 다시 보내주세요. 얘는 좀 됐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한번 오답이죠. 오답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